다음 부등식 중 성립하지 않는 것은 이랬죠. 1번은, 1번은 뻔해져죠. A제곱 자체가 이미 0이상이고, B제곱에도 0이상이고, C제곱 자체 0이상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0이상 되잖아요. 맞습니다. 2번도 A 플러스 B제곱 자체가 0이상이고, A-B제곱이 0이상이기 때문에 더하게 되면 0이상 되죠. 맞습니다. 3번은 3분의 2a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를 빼보면 되죠. 6분의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가 되겠죠. 는 a 마이너스 b가 되고 6이 되죠. 자,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a-b를 하면 0보다 크게 되죠? 0보다 크죠?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동호가. 자, 그러면 부동호가 처리되고 3번도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4번은 a가 음수고 b도 음수이면, 자, 이면 했죠, 그죠?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a 플러스 b, a-b가 0보다 크고, 근데 a가 음수고 b가 음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죠? 0보다 작기 때문에 a 플러스 b를 양변을 나누게 되면은 여기에서 a-b는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죠? 0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a가 b보다 작다가 되죠. 맞습니다. 그죠? 자, 이거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발레를 듭니다. 발레. 자, 이건 A는 1이라고, B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지금이 성립하죠. 성립하고, 그 다음에 C를 2라 하고, D를 3분의 1이라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 성립하죠. C가 거기 되죠. 근데 C분의 A를 한번 해볼게요. C분의 A를 하게 되면 C분의 A니까 2분의 1 되죠. 그 다음에 D분의 B. D분의 B를 해야 되면 3분의 1분의 2분의 1이죠. 요거는 2분의 3이죠. 자, 이렇게 더 크지죠. 그죠? 그죠? 거짓이죠. 이 경우는 그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